が、つい参戦です。今日はこの銀座のキングクラブにも、お越しいただいて、福水라는분이レイロ되게유명한분인데그냥철권을잘한다고이제일본에서는이미유명하더라고요제가지인이랑최근에해본적이없어가지고첫판이무한이었거든무한맵이었거든요아저이제허친거를좀현명하게들키를했어야되는데놈진한테제일하면안되는게이제허친거초풍이런거쓰면안되는데요카지는좋았던것같아왜받았지아잘앉았다네오늘하고온영상이에요와아이야이야거기서시계행을옛날부터그냥잘했던유저라는게느껴졌어요게임플레이잠깐해봤는데도야하이킥야콤보그때평소에쓰지도않는콤보인데이상하게배회때저런콤보를쓰더라고요제가오와잘봤다카운터아13잘먹었다저걸어떻게막은거야우와야이걸반응못했니전뭐첫판은완전그냥제잘못인것같아요반응을두번못해가지고요대회는룰이그맵을고르면안된다고하더라고요진쪽도맵을고르면안된다고해가지고바로그냥랜덤을했는데와땀발짬은와상대방보고저기감탄을해버렸어요게임하면서도와잘한다이생각하면서하고있어요푸른은하수달님안녕하세요오우좌종아니이거는제가뭘누른게아니었거든요근데저때왜맞았는지지금도이해가안돼요제가맞을게아니었는데저때조금다황당했어요나는뒤로당기고있었는데아저라이브로봐주셨나보네요감사합니다아유근데비방경기를제가들고있거든요그거를저기대회쪽에서그냥저보고올리래요유튜브에그거비방경기너무재밌었다고유튜브에올리는게좋을것같다이런거예요그고맙게도그래서비방경기제가가지고있어서같이보려고왔어요여러분들아이고나락이때머리가하얘지는거예요진짜로아나진짜아나전우승자인데이렇게찍히는건가막슬프더라고요점점
와, 오찌 타이밍. 이 경기가 제일 좀 슬펐어요, 진짜로. 그거는 진짜 운이 한번 따랐죠, 이거. 상대가 저기 스크류 계산 잘못해가지고. 아우. 오. 오, 좌정. 야, 아니 이거를 딜캐한 사람은 저기 진짜 처음 봤고, 그리고 저게 안 맞는 상황도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보통 가드는 되는데, 야, 여기서 잘 참았죠 이거. 상대가 나락을 지금까지 깔았는데 상대가 이제 생각을 바꿨죠. 아, 나락을 내가 많이 썼으니까 왼찌로 가보자 했는데 제가 딱 그거 보고 잼만 눌렀어요. 오, 씨, 이겼다 이 생각이. 요 경기가 아주 한번 봐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예. 뭐랄까, 하, 대회장이 숙연해줬어요, 막 진짜. 잘한다. 근데 진짜 잘하는 거는 사실이야. 상대가 너무 잘하더라고. 와, 이번엔 이분이 뒤잡고 되게 잘 때렸더라고요. 레이지도 아니고 상대한테 엄청 유리하죠. 어떻게 했냐? 아우, 피는 거의 다 따라잡았네요. 보니까 타이밍 꼬아서 날아. 와, 아우. 와, 퇴력이 두 방, 짬발까지. 오. 와우. 야, 야, 이때 분위기 좀 너무 왔었거든요. 어우. 기온초 한 다섯 번 한 것 같아요. 예. 대회인데도 저기 뭐지, 비양손 기온초가 한번 터진 거예요. 주변 사람 다 놀랐어요, 되게. 와, 그럴 때 초포 맞을 때가 제일 당황스럽죠, 막. 아, 이거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그죠? 와, 나 저거 진짜 기다린 거 보고 진짜, 와, 대단하다 싶었어요. 너 부담했습니까? 팔에서? 오, 로우키. 오. 와.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 잎이 남기고 짠손했다가. 아, 이거 너무 아까웠어요, 진짜로. 근데 이때 지고 이제 패자조로 내려가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패자조의 경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요? 아, 커맨드 나오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입력하고 있는 게 제 화면인데 상대분이 저기 고맙게도 22살이래요, 저분이. 근데 제 유튜브를 막 본다는 거예요.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카즈야 유저가 저라고 하길래 되게 좀 감동이었는데,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지. 요때까지는 그냥 이제 카즈야 유저구나 싶었는데 보다 보면은 진짜 잘해요.
오우. 그건 나락 쓸기 2타 쓴 것 같은데 방금. 이야. 와. 그건 이제 계정을 빌려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회장에 이제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절권이. 와. 아니 이제 대학생이래요. 어 크레이지 문주 땡스 포발로. 야, 그때 좀 놀랐어요. 타이밍을 이제 꼬아서 저는 나락을 썼는데 그거를 가드하고 마신 날려버리니까 이때 좀 당황했어요. 어 이씨 잠깐만, 나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나 광탈? 저때 되게 쫄리더라고. 1-1-2. 아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지금. 2-2까지 오니까. 이거는 횡초풍했는데 기용권이 나갔네. 최대한 멀리 보내고. 이야 들켜. 에 이거 하다가 일본 방송에 처음 나가봤어요. 이야 집중력 좋았네. 폭풍어 친 거 마신 때리기 좀 힘든데 저 때는 좀 집중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 안 해가지고 게임을. 와우. 전날 이제 대회장 갔는데 저는 완전 상석을 줬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다시 줬는데 나도 좀 고맙더라고요 되게. 이야 우종 피하고 초풍. 야. 이야 나이스 시계. 저때는 이제 그 신스크루 쓰면 안 닿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오른발 눌러버렸어. 아이고 미스. 아 예, 지금은 풍신이 대전이긴 한데 이분 허친 건 들키하는 거 봐요. 역시 20대 초반이라 그런지 짱짱해요 반응이. 와 그때 진짜 쫄았잖아. 나 진짜 쫄았잖아. 저때 저분의 버릇을 캐치했어요. 오 짠손. 제가 아까 한번 밟기를 했잖아요. 이번엔 일어나겠지 싶어가지고 일부러 한 번에 죽이고 싶어서 심리를 한번 걸었는데 딱 통했어요 저게. 그 아까 제가 이분 버릇 하나 파악한 게 태세를 쓰고 뭔가 내밀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뭐 어떻게 파악을 해갖고 다르게 때렸는데 나오는지 모르겠다. 와 오? 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패자조에서 한 목숨이 다시 생겨가지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거든요. 다음 경기가 또 누구였냐 이거 보세요. 진짜 님들아. 이 친구가 저기 얼마 전에 이제 케이스케하고 데스하는 걸 봤거든요. 압도적이었어요. 마사 쪽이 압도적이었어. 그래서 옛날부터 얘랑 친했거든요 되게. 이사 오기 전에도 같이 막 밥 먹으러 가고 막
같이 철권하고 뭐 오락실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랑 이제 만났는데 이제 얘가 이제 일본대 채팅으로 꼭 우승해서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막. 오. 얘는 진짜 잘해요. 진짜. 아니 진짜 잘해요. 데빌진이 그 생각보다 이제 많이도 부담해가지고 아무도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풍신류 대회나 이런 데에는 또 은근히 또 나와요. 기본기가 좋잖아요, 데빌진이. 카즈야는 좀 한방 한방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캐릭이라고 치면은 이제 데빌진이랑 헤야치는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긁어가면서 왔다. 어떠야, 씨. 저 이때 진짜 되게 좀 심리적 압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저기 생각 때문에. 아, 됐나? 내가 그런 기술을 썼었군요. 아, 심지어 자주 썼습니까, 제가? 어. 마사 저 친구가. 원래는 주캐가 이제 레오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노멀진 한정 대회가 있었는데 그걸 저 친구가 우승했어요 또. 그러니까 모든 캐릭을 진짜 잘해요. 한국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캐릭 되게 잘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엔 쟤예요. 최대한 이제 시계를 못 돌게끔 하기 위해서. 그쵸,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분들이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예. 아, 저 때는 좀 늦게 나오길래. 아, 그 아래 왼발인가 싶었는데. 뻥발이었어요. 와, 초풍님. 매서운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우, 방금은 나락 예상하고 이제 비원축 쓴 건데 제가 이제 마종을 써가지고. 아니 데빌 상대할 때는 좀 반시계를 좀 쳐야 되는데. 아 기가스코마는 선생님들, 예, 잊어주세요. 예. 이제 보지도 못할 캐릭인데. 아 저 딜킬 왜 못했지? 10프레임 넣었어야 되는데. 아 이때 이거 움직임 확정이죠. 근데 저때 안 움직일 수 있는 용자는 잘 없어요, 솔직히. 뻥발한테 더 맞아야 되거든, 가만히 있으면. 럭키 에디, 아이고, 어지럽네, 갑자기. 아이. 아깝다잉, 그죠? 거리감을 잘못 쟀네, 내가. 어 다행이다. 원래 저런 거 파크커 치면은 거의 죽음이거든요. 운이 좋았네. 데미지 너프 중 하나가 또 이거죠. 근데 왜 여기서는 데미지 이렇게 들어가냐고. 아이고야 운도 없지. 오오 오오 으이 히히 한번 참았네. 와. 근데 이제 이 경기 끝나고 이제 마사가 이제 코멘트로 쳤는데 막 멘탈이 나가는지 막 갈리는 거예요. 으악! 좀 귀여웠어요 그때. 이거 보세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라스 이스 에브리싱그라고 부르더라고요. 발음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요? 라스 이스 에브리싱그. 어제 확실히 어제 라스 이제 하시는 분이 와서 좀 팁 좀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좀 도움이 됐어요. 진짜 도움이 됐어. 그 더블 펄스 보고 막으라 했잖아요. 그딴 걸 어떻게 해 싶었는데 진짜 한번 보이더라. 진짜 한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앉아서 이제 긁는 거랑 이거 앉아서 기원 때리는 거랑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라스.
이거 캔노. 아, 구두 닦기. 나스도 미시마 지방으로 쳐주더라고요. 헤야치에 피가 들어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번 대회 그 컨셉으로 쳐주더라고요. 저는 항상 꼬라지 보면은 대회 때 지고 시작해요. 아니 그냥 밀고 시작하지 왜? 맨날 져요 저 처음에. 이봐. 아유 저 못난 것. 리가 이제 카즈야 양동생이잖아. 예. 헤야치의 아들이긴 한데 피는 안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쳐주더라고요 이번 대회 때. 오 미스 나이스. 빵.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그 대회장에 가니까 모니터가 240Hz인데 UHD로 적용돼 있더라고요. 그 당연히 UHD로 적용돼 있으면 렉이 걸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쓰고 있었어. 제가 그걸 바꿔서 했어요. 일본에는 좀 그런 세팅에 대해서 좀 놀랍게도 예 쿠마 오메가 한 분 봤고 쿠마 테크도 있었어요. 예, 나올 거예요. 저랑은 이제 매칭은 안 됐는데 쿠마도 나옵니다. 예 미시마 집안이라 쿠마도 나옵니다. 쿠마 한 8명 있었나? 이 대회가 한 90명 참가했던 것 같아요. 와우 야 아, 라스 저 이제 저 라스 기원이라 해야 되나? 앉았다 일어났는 거? 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일본에서도 저 오늘 들었는데 그 카즈야 유저로서 좀 라스가 다들 힘들다 하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어우 깔끔. 그러니까 라스가 이제 넘어뜨리는 기술 없는데 한국에서 좋은 평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잔기술? 기본기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나라 피해질 때가 제일 킹받아요 진짜로.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해지잖아 저럴 때. 너무 열받아요. 방금 저때 소점 했는데 아 미스 났어요. 소점으로 멋있게 딱 때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대초 했는데 미스. 어이구야. 오 야, 씨, 레이지 드라이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뇌락 써버리기. 써놓고, 뭐, 그렇게 갉아먹으면서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 야, 씨. 요즘 원투 허친 게 반응이 잘 안 됐었는데, 저때 워낙 그 이기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좀, 막 세서 그런지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엄청 응원해줬어요. 제 옆에서 이제 카즈야 유저가 올라가는 상황이 잘 없다 보니까 되게 주변에서 다 응원했어요. 저 카운터에서 옆에서 난리 났었어. 막 이야 요시 이러면서. 아 진짜 참았으면 좋았는데. 어우 아 하단. 야 저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라스가. 저런 카운터 유발성 기술이랑 견제 기술들이 워낙 이제 자잘하게 있다 보니까. 할로. 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상대가 썼으면 위험했죠. 이야 아유 콤보 왜 그랬냐. 나이스. 아헤이 저때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마신을 쳤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갔다 하는 순간 양손을 먼저 눌러버린 것 같아요. 양손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니 여러분들 저의 쫄림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이제 한 라운드만 더 지면 그냥 광탈인 거예요. 저의 쫄림이 느껴지시나요? 으 뒤잡 조금 콤보 때리기 어렵죠 이거. 이 카운터 쫄린다 쫄린다.
여기서 어떻게 됐는지 저도 기억 안 나요. 최대한 이건 벽으로 갈 수, 데려갈 수밖에 없어. 이기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했노? 양잡 앉아서 피했고. 아, 안방스찬. 안방스찬. 야, 저때 이기고 주변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요. 막 이렇게 막 와 이러면서. 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누구냐? 놀래지 마세요, 여러분들. 놀랄 준비 되셨나요? 올립니다. 깡. 지쿠린사. 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저번 풍신류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결승전에서 만났다고. 근데 이번에는 놈진을 가져왔더라고요. 저번 대회는 데빌진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태그2 때도 놈진 메인이었어요. 놈진 진짜 잘해요. 와, 저 외너퍼포 보고 치는 거 보세요. 와, 축 틀려도 깔끔하게. 야, 지쿠린 진. His main character.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데이터가 저는 이제 진이랑 붙어보는 건 처음이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저걸 왜 패링하냐고. 이렇게. 와. 우승은 아직 비밀이에요. 예. 우승은 아직 비밀입니다. 아니 이 경기가 너무 명경기여가지고 그 남코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그 니가 이카리 니가 먼저 했던 저 대회 영상 중에 지쿠린 상이랑 한 거 유튜브에 올려봐라. 사람들 좋아할 것 같다. 보통은 그런 거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대회 일본 대회는. 뒤에서 보던 사람들도 다 진짜 환호했어가지고 올려보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 남은 기록을 갖고 있는 게 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워요 진짜. 야, 아래 왼발 오랜만에 보죠 저거. 진 유저가 워낙 적으니까. 하긴 랭매 돌리면 진 유저 거의 없지 않아요 이제? 못 본 것 같아 한 반년 동안. 어, 변신. 와우. 아, 이거 너무 아깝다, 그죠? 아, 저게 어떻게 거쳐지냐. 하, 다음 경기로 가볼까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와, 이거 초풍 했으면 좋았는데, 그죠? 제가 원투투를 했던 이유가 이제 놈진 퇴세를 그 피해서 앉았다가 더퍼를 누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았다 생각하고. 근데 안 막히고 그게 그냥 원투투가 나가버린 것 같아요. 와, 저걸 시계횡을. 와, 나락 쓰는 척 하다가 놈진 누워버리기. 네. 아, 이때 그냥 뻥발 차버렸어야지. 왜 기다려줬니? 저 때는 카즈야가 지금 세븐 때는 딜캐 할게 저거밖에 없어요. 웨이브 이제 대종 2타로 때릴 수밖에 없어. 이제 8 되면은 그거 이제 신몸질환 생겼으니까 그런 거 때리면 되겠죠 아마. 선생님들 저의 쫄림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벽 그냥 보냈어요. 그냥 보내버렸어요. 이건 레드 못 맞추면 나는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바로 스크류 시켜버렸어요. 아우, 딜캐 시카리 한 거 보세요. 와. 오! 와. 이걸 어떻게 막았나요? 다행이다. 운 좋게 막 후속탄 맞았네요.
야, 안방스찬 피가 적어지면은 사람들이 좀 안고 싶게 되는 것 같아요. 나랑 맞으면 죽으니까. 오, 다행이다. 초호치 안 맞았죠. 횡을 자꾸 돌길래 마신을 한번 보여줬어요, 일부러. 다행이다. 어우, 타이밍. 이건 바로 깼어야 됐어. 그냥 어쩔 수가 없었어. 더 때릴 게 없거든. 아이고, 이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이거 맞으니까 뒤에서 누가 다이저브 다이저브 이러면서 괜찮다고 막 응원해 주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나라처럼 보이는지. 저게 저때 레드 쓴 거거든요. 야, 이때 안 일어나더라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뭘 생각하고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한 라운드 따고. 자, 제가 해서 저기 제가 나왔던 경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단언컨대 이번 대회 때 제일 명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 대회장 이제 그 구석 방송석 쪽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 그때 다 와가지고 진짜 엄청 환호하는 거예요. 막 거의 뭐 진짜 축구 골 넣은 거 마냥. 와, 와, 야,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각인이 된 거죠. 아, 이카리 이놈 이거 변신하겠네 하고 일본 사람들도 이제 파악한 거죠. 가짜 유저들이 대회 때 보통 좀 광탈을 많이 하니까 다들 응원해 준 것 같아요. 야, 이게 역가드가 되더라고. 없어졌거든요, 역가드. 이거는 철권 신이 한번 도와준 것 같아요. 저게 역가드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변신 기다려줘야지. 와, 이거 진짜 노련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자운이라니. 저렇게 침착하게. 와, 와, 여기서 짬발 마지막에 쓴 거 맞죠? 원래 치쿠린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안 해요. 보통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분도 살짝 급해진 건지 저렇게 바로 막 짬발 쓰고 이렇게 막 하는 플레이를 처음 봤어요.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와우, 미스 날까봐 콤보 3타 넣으려다가 참았어요. 제가 미스 날까봐, 미스 나기 싫어서. 이때 외치면서 썼어요. 우종 앉아라 앉아라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 다 웃고 막. 와우, 저거 딜캐 했으면 그래도 아직 반응 괜찮은 편이죠. 아, 오, 이거 벽이 한번 도와줬네. 쫄려. 오, 나라. 하,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한번 참고. 한번 백대시 하는 거 보여줬어, 내가. 저번 결승 붕신대회 때도 이렇게 이겼거든요. 저기, 치쿠린 선수한테. 저렇게 이겼어요. 저때 한번 이기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 난리가 난 거야.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막 뭐지 막 이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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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근데 저는 솔직히 저때 레이지 아츠 누르고 그냥 이랬어요. 막 아, 이러면서 이제 망했구나 망했구나 잔머리 굴려봤지만 망했구나 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 어?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는데 여기 이미 파티야. 나는 놀라고 있는데 뒤에서 파티가 난 거야. 막 와, 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쵸 좀 느껴지죠. 그 아오야마 이 사람도 그 라스 장인이거든요. 원래는 저기 일본의 프로였어요. 그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팀인데 그 아까 나왔던 마사랑 같은 팀이었어요. 그 에키녹스라고 그 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갑자기 팀이 해체돼가지고
되게 라스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상 보니까 이제 네. 와, 나 이거 처음 알았잖아. 이거 처음 알았잖아. 낙폼 안 치면 저 콤보 된 거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진짜 장인들의 면모인 거죠. 난 이게 콤보도 하길래 아 이거 낙폼 안 치면 안 되는구나 싶었죠. 저거 여러분들도 기억해 놓으세요. 저거 철권은 이제 파도 파도 계속 배울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아우 잘 끊었고. 이거 보세요. 이거 쓰니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 저게 어떻게 돼? 이러면서 뭐 거미 저를 쿠모킬이라 하더라고. 일본에서 진짜 거미 자른다 이런 기술이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해? 이러더라고. 이기려면 해야지 뭐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와우 반응. 짠말 쓰면 왠지 흘려질 것 같더라고요 저때. 와 반응 봐. 아, 진짜 안 한다. 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점점 하면서 느끼는 게 이분은 좀 앉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면서 느끼는 게 그때는 뭐 기온초 안 되니까 그냥 뭐 끌풍으로 건져서 콤보 넣고 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 퍼지도 안 해 앉지도. 아 지금 한번 앉았네. 아, 아깝다. 아, 소 좀 쓴 것 같은데 미스가 나버렸네. 아까 레이자츠로 겨우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미 손이 이제 와들와들 떨리는 거야. 온전치가 않았어요, 되게.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좀 긴장을 잘 안 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막상 대회장에서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고 막 하니까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어이구 진짜 안 앉지 않아요? 좌정 한 번에 안 걸려. 이 카운터 우와 야이 외너퍼였어. 또 저의 쫄림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또 이 실전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마음 편하게 랭매할 때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대회장 가서 이제 하니까 또 한 라운드 뺏기고 또 심리적 부담감이 또 들더라고요. 또 아니 안방을 쏘도 안 앉아 이분. 이야 당이다. 저분이 방금 샤이닝 잡기로 했으면은 아마 제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몸통 박치기 해도 죽는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저분이. 오밍 3연타 뭐야. 이때부터 나락을 좀 써봤던 것 같아요. 안 앉으니까 두 번 쓰면 앉겠지 했는데 또 안 앉았어. 오 위험했다 그죠? 이제 앉았네. 뭐 내밀다가 앉은 것 같기도 하고 요때부터 살짝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라운드 앞서니까. 와
아, 저때 콤보 좀 아쉽다. 그냥 스크류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니, 저 정도 웨이브 해줬으면 좀 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안 앉아. 그때 이제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은 앉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 정도 웨이브 했으면 앉는 게 좀 거의 룰 아닙니까? 스. 무한맵이 걸렸는데, 요때, 좀, 아, 무한맵이 괜찮을까 싶더라고요. 라스가 일단 병몰이가 좋은 캐릭이니까, 지금부터 기본기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생으로. 오, 오, 데뷔루, 데뷔루, 데뷔루. 이걸 이겼나, 졌나 기억은 안 납니다. 이, 아, 저 끌풍한 거예요, 저거. 저 끌풍한 거예요. 뎁트 노리지도 않았어. 저는 끌풍했는데 갑자기 뎁트가 나가더라고요. 애돈 뉴스 데빌 트위스터. 이때 거의 반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냥 나락으로 그냥 가자 생각한 것 같아. 야, 이거는 진짜 한 번 딱 보이더라고요. 저때 어? 보이네? 싶어갖고. 와, 이건 그냥 나락을 갈겼어야 되는데 상대가 먼저 쌍장 잘 질렀죠. 지금 좀 공사 한 세 번 했어요. 중단 세 번 함 쓰고. 오, 오, 어떻게 되지? 나락? 이 마이너스 심리에서 다가가는 우리의 레이지 아츠. 야. 와, 이거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다른 캐릭터 아니고 라스한테는 절대 저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라스가 이게 버프가 돼가지고. 아유, 더프 했어야 된. 아, 얘 대시가 안 나가지고 그냥 이 초풍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대시가 안 나가서. 여기서? 여기서? 상대가, 오. 와, 이걸 기다리더라고. 어떻게 기다렸니? 원, 원, 투. 이제 나락 타임이죠? 써야지 뭐. 안 던지. 안 던지. 자. 여기서 한 번 더 퀴즈를 갑니다. 솔직히 이때는 안고 싶잖아. 비비는 거 맞죠? 비비는 거 맞죠? 나락 공사를 많이 쳐놔가지고 상대도 이제 여기서 흔들린 거죠. 아아아 하다가 이제 손이 너무 많이 움직여버린 거지. 아까 지금까지는 이제 나락을 관심 안 없다가 나락을 이제 걸어오니까 상대도 이제 아아아 이렇게 손이 이제 좀 떨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헤이아치가 저는 되게 좀 어려웠던 유저들이 한국에 많았어요. 한국에. 특히 한국에 헤이아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본 헤이아치 중에 좀 임팩트 있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우, 저 그래픽카드 뭐였습니까? 근데 저는 좀 이제 헤이아치한테 좀 약했거든요. 카즈야로 할 때. 근데 또 상대가 맨날 세계대 순위권 드는 친구잖아요. 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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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저걸 보고 박잖아. 근데 지금 그래픽카드 사면 좀 살짝 좀 아깝지 않아요? 저는 5000번대 나오면 살까 했는데. 어우, 시작 좋아요 지금. 아, 그 환불하세요. 70 티슈인가 나온다는데 그게 그렇게 그 가격이랑 좋다는데. 아, 60에서 뛰어넘은 거면 진짜 엄청난 그거네요. 이봐요, 이제 기본기가 예술이야. 예. 이렇게 좀 딜레이 주면 벽에 붙을 줄 알았는데 안 붙더라고. 일단 봅시다. 또. 야, 아니 저때 저도 놀랬어요 좀. 아, 나도 좀 내가 하고 놀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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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졌네 하고 그냥 초풍 해야지 했는데 그게 딱 맞은 거예요. 내가 하고 놀랬어요. 어.
미시마 수라의 동네라는데요? 한국 어떤 동네인 거야 도대체? 캔슬이 진짜 너무 잘 된다. 네, 웨이브 캔슬이 너무 잘 된다. 이렇게 세니까 2점이 있네요. 이러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괜찮아 하더라고요. 네,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괜찮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풍신레버라는 거 쓰는데, 풍신은 일본이긴 한데 그 풍신레버 메이커가 한국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이 그렇구나 이러면서 되게 놀라던데. 오우 그러니까 고무 좀 센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고무를 좀 이제 들어보니까 뭐 나오려면 한 100개 200개씩 시켜야 그 정도 탄성으로 이제 만들어준대요. 근데 또 그렇게 시켜도 똑같이 안 나온대요. 막 그때 그 핑야가 한 번씩 앉았다 일어나더라고. 그걸 제가 캐치를 했어요. 저 봐. 앉았다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게 좀 신경 쓰여가지고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피가 없잖아. 나락 쓸 거라고 생각했겠지. 저때 이제 마신을 한번 넣어버렸어. 맞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때. 아 저때 성광열권 다 때리면은 죽을 피다 생각했는데 와 씨 매직 1피가 남더라고요. 아니 조건보호를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 이기고 이거 이기고 8강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진짜 여기까지 이거만 해도 조금 솔직히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 광탈 딱 직전에 이제 하나 둘 다 잡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저께 그저께 로하이님이 되게 알려줬잖아요. 예, 혐차오랑에 대해서. 근데 시멸 우리 팀이 나와버리네. 그 대회 전날 로하이님이 리차오랑 대책을 되게 잘 알려줬어요. 내 머릿속에도 남아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지금까지 되던 것들이 안 되더라고. 아 이거 기다렸다가 나락 쓸라 했는데 걸려버렸네. 아니 저 땅꼬맹이 같은 캐릭이 저게 닿네. 하단 저게. 아 근데 이렇게 카즈야랑 선거 보니까 리가 생각보다 키가 크네요. 되게 카즈야가 185인가 3인가 그럴 텐데. 아니 어떻게 727이 되게 신기한 게 조이스틱이 아니고 패드예요. 그냥 진짜 플스 패드. 근데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가나. 이야 저것도 순간 앉았다 일어난 거 봤죠? 와 이야 아 안 쓰더라고 기다렸는데. 이야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저기 아니 전 리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카즈야로. 근데 어제 저기 배울 때는 카즈야도 리 할만한데 했는데 막상 이제 얘랑 해보니까 아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아니 뭐 되는 게 없잖아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아 이론상 딜캐가 카즈야가 얘한테 많이 좋아가지고 되게 할만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실버힐 까는 그 타이밍이랑
이게 또 확장이더라고 저거. 저거 아니 안 맞을 수 없나 저거. 투 때까지는 완전 진짜 별로인 캐릭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 버프 됐잖아요. 그때 이후로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캐릭이. 이렇게. 아우 저런 걸 쓰지? 아니 이거 안 앉더라고요 이게. 앉을만 하잖아. 오. 야 나이스 캐치. 오 이건 귀신같이 막아. 아니 안방을 세 번 썼는데 나랑 맞으면 죽을 피라 그런지 앉은 것 같아요. 저때 안방을 그냥 고집으로 한 번 더 썼어야 됐나? 어우 잘 앉았다. 저게 이제 8에는 콤보 안 되잖아요 저게. 7에는 저기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심리 걸길래 저걸로. 와 저거 이렇게 하는 거 봐요. 서가지고 이때 김호길래 뭐함 생각하고 이제 킹세축으로 바로 그냥 카트. 이거 배운 거 잘 활용했는데 바로 카운터 나버렸죠? 와 짱 빨라. 여기서 어떻게 됐지? 진 거 같은데. 우. 아 지금 초풍이었으면은 떴을 텐데 그죠? 일부러 끌풍했어요. 저 나락 쓰는 척하고 앉게 만들려고. 아이고 초풍갑이. 저때부터 하단을 자꾸 걸더라고요. 큰 걸로 이기려고 했는지. 저거 원래 떠퍼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리상 안 될 때가 있어. 저게 떠퍼가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상킥 두 방 때려버렸어 저때. 생각보다 저 끝거리에 맞으면 안 들어가더라고. 아 이때 좌절했어요. 아, 저 작은 콩만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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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해줬어야 됐는데. 알아? 방금은 너무 이제 정 타이밍 나락이어가지고 막은 것 같아요. 좀 더 꼬았어야 되는데. 요 처음으로 자동 맞춰본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사람이냐고 이게. 다시 봐도 진짜. 와 아니 이거는 아니 대종이 또 2타까지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망설임 없이 저 딸피에 눌렀다는 게 와 저때 졌지만 좀 뭐랄까 대단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냥 끝나고 이제 야씨 니가 우승 꼭 해라 했는데 우승을 못했어요 저 친구가. 아쉽. 아 자 아, 근데 저거를 저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쓴 거였는데 아니 코앞에서 코앞에서 다리가 이렇게 내가 막고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5등 했습니다 저 대회. 아 한 번만 더 이겼으면 이제 1, 2위 이제 위에 있고 이제 밑에 제가 이제 루저즈 해갖고 올라가서 3, 4위전을 해서 그랜드 파이널까지 가냐 이거였는데 여기서 지고 이제 저는 철권 7 대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동안 고마웠다 철권 7. 고마웠다. 이제 철권 7 삭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예. 자 아. 세븐, 10년 동안 고마웠다. 고마웠어, 철권 세븐. 고마웠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고마웠다 철권 세븐. 아, 씨, 뭐 기분이 좀 오묘하네. 막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게임인데 막상 지우려니까 뭔가 애잔하네. 어, 크, 굿바이 테켄, 테켄 세븐, 립 테켄 세븐. 고마웠다. 으흑, 사요나라. 깍깍 지웠어. 형님들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